J-POP에 살아있는 여성 아이돌, 각선미의 여왕, 모리타카 치사토 리뷰입니다. 본 영상은 음악과 함께 저의 나레이션이 같이 나오니 음악만 듣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늘치기 채널에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TV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추억의 뮤지션들을 찾아서 리뷰하고 근황도 전해드리는 디너쇼 이감독 TV의 이수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본 가요계에서 80-90년대를 풍미한 일본 아이돌계의 레전드, 육아를 마치고 지금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모리타카 치사토를 이야기할 텐데요. 그녀만의 톡톡 튀는 무대의 상과 밝고 경쾌한 곡들로 국내에서도 그녀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데요. 왠지 90년대 하수빈 언니가 생각나게 하는 청순미에 그 시절 많은 남정네들을 설레게 한 미소녀 아이콘 모리타는 세일러문의 주인공이 실제로 튀어나온 듯한 반짝이 코스프레에 식당, 카페, 동굴 등 어디서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도 유명했죠. 일본에선 미각의 여신, 우리말로 각선미의 대표 아이돌 가수라고 불리며 가라오케 노래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50이 넘은 지금도 왕성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녀가 놀라운 건 아이돌 시절 때의 목소리와 몸매를 그대로 유지한 채 방부제를 먹은 듯한 젊은 모습으로 많은 팬들에게 쉽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미모만 빼어난 여성 아이돌이 아닌 다양한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작사 능력도 뛰어나 본인의 곡 대부분을 작사했는데요. 그녀만의 솔직하고 독특한 이야기로 만든 생활 밀착형 가사는 대중들에게 큰 공감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일본 사람들이 가라오케에서 그녀의 노래를 애창하고 있다고 하죠. 1969년 오사카 이바라키시 출생이자 어린 시절 구마모토시에 살았던 모리타카 치사토는 규슈 여학원 재학 시절 밴드 활동을 했는데요. 그녀 특유의 비음 때문인지 아님 악기 연주가 더 좋았는지 보컬 대신 드럼과 베이스를 담당했고요. 그러던 중 1986년 오츠카제약 주최의 포카리 스웨트 이미지걸 콘테스트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게 되죠. 그 계기로 모리타카는 본격적인 연예인이 되기 위해 도쿄로 상경하여 호리코시 고등학교로 편입했고요. 1987년 그 녀석을 사랑해서란 영화에서 히로인 마스마의 셀리 역으로 첫 출연했고 동시에 동명 영화의 주제가 뉴 시즌을 부르며 가수로 데뷔합니다. 데뷔 초기엔 연기 활동과 가수를 병행하다가 그해 9월 7일 시부야 첫 라이브 공연을 계기로 가수 활동을 점점 늘리는데요. 그러다 1988년 본인이 작사한 싱글곡 미아의 여름 라이브 투어 리허설 도중 복통으로 일주일간 입원하는데 그때 입원 생활을 바탕으로 작사한 모리타의 여섯 번째 싱글 더 스트레스에서 그녀만의 개성 있고 참신한 가사가 대중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주목을 받게 되죠. 이때부터 그녀는 연기 활동을 중단하고 가수 활동에만 전념하는데 대부분의 곡들을 본인이 직접 작사를 했고 이 시기 모리타카 치사토를 대표하는 코스프레 무대 의상도 첫 선을 보이는데요. 1989년 70년대 아이돌 미나미 사오리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17세가 데이트를 치면서 그녀는 일약 스타 아이돌이 되었고 그에 발매된 정규 4집 앨범 비실력파 선언과 5집 앨범 동서고금에서 보여준 특이한 가사와 독창적이고 개성 넘치는 작사력까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잘나가는 다른 아이돌에 비해 가창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들은 그녀는 비실력파 선언에서 그래 나 실력 없어 그래서 어쩔 건데란 배째란 식의 가사로 실력엔 흥미 없어 실력 없으면 뭐 어때 얼굴로는 안 돼 라고 하는 둥 지금 봐도 심하게 솔직한 직설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덤빌 듯한 가사는 당시 대중들에게 시원한 충격을 안겨주었고요. 어찌 보면 좀 건방지게 보이지만 고상한 척 핑계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대놓고 당당하게 표현한 점은 오히려 젊은 층에게 더 많은 호응을 받게 되죠. 그녀는 주로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신고 공연을 했는데 다리가 아주 예뻐서
이때부터 각선미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고 실제 키는 161cm밖에 안 되지만 다리가 길어서 방송에서 보면 키가 훨씬 더 커 보인다고 해요. 모리타카를 인기스타로 만들어준 고 17세의 활동 때는 더 과감한 모습으로 팬티 같은 핫팬츠를 살짝 노출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어로 판치라로 불리는 의도적인 속옷 노출 때문에 당시 많은 남성 팬들이 환장했다는데 엉덩이 쪽엔 아예 모리타카의 앞글자를 딴 N자를 새겨서 보일 듯 말 듯 율동을 했죠. 이런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정서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한국과 다르게 아이돌, 오타쿠 팬덤 문화가 일찍 발전했고 많이 개방적인 일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봐요. 만약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선정적이라고 항의가 빗발치고 난리 나서 방송 출연도 아예 못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 감독님은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이 밖에도 그녀의 PV 뮤직비디오를 보면 초미니 스커트에 웨이트리스 차림으로 레스토랑에서 춤을 추거나 술집에서 맥주를 들고 노래를 하는 등 모리타카만의 독특한 컨셉으로 많이 나와요. 1992년에 발표한 그녀의 대표곡 내가 아줌마가 되어도 역시 크게 히트치는데요. 이 곡의 가사에서도 내가 아줌마가 되어도 바다에 데리고 가줄 수 있니? 클럽은 당신은 젊은 애를 좋아해서 걱정되라는 솔직 담백한 가사로 당시 많은 여성들에게 크게 어필했고 드라마의 주제가로 쓰이게 되면서 결혼식 축가곡으로 유행하게 되죠. 그 후 이 박사도 일본에 진출해서 이 곡을 뽕짝 스타일로 리메이크한 적이 있는데요. 가사는 원곡과 비슷하지만 내용이 너무 웃긴 데다 노래가 완전 딴판이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발표된 지 30년이 된 내가 아줌마가 되어도는 지금의 젊은 MZ 세대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가사로 키카와 유우, 시로마 미루 등 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했고요. 그 전에 발표한 공부의 노래에선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게 공부 종아라는 내용의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리콘 최고 순위 4위를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미녀 아이돌 언니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작정 덕질하지 말고 공부할 땐 공부 좀 해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해주니 부모님들이 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재밌고 특이한 가사의 곡들이 많이 있는데 남친과 헤어졌으니 절친 여자들끼리 이번 여름을 즐기겠다는 나의 여름과 큰 태풍이 왔는데도 그날 데이트가 취소될까봐 걱정하는 태풍. 친구와 지갑을 주워 경찰한테 갖다 줬는데 6개월 뒤 주인이 안 나타나서 친구랑 반띵했다는 댄스곡, 지갑 발견 등 가볍게 웃을 수 있는 그녀만의 유쾌한 노래들로 인해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다른 가수들의 노래들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가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90년대 일본 가요계는 솔로 여성, 아이돌 음악에서 완즈, 비즈 등 밴드 음악으로 기조가 바뀌는 시점이었는데 그녀의 고교 시절 밴드 활동 경험을 통한 밴드 스타일의 음악들과 수많은 라이브 콘서트로 90년대 후반까지 안정적인 인기로 쭉 롱런하는데요. 당시에 비음 섞인 창법은 논란이 좀 있었지만 춤을 추거나 율동을 하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가창력에 립싱크 없이 CD를 튼 듯한 퍼포먼스 라이브 무대로 대체로 실력파 아이돌이란 평가를 받았고요. 음악을 했던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피아노, 기타, 드럼 등 여러 가지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했는데 그녀의 7번째 앨범 후추랜드에 수록된 대부분의 곡을 본인이 직접 연주해서 녹음을 했고요. 라이브에서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는데요. 고교 밴드부 드러머 출신답게 다른 뮤지션의 밴드나 앨범의 드럼 세션으로 참여할 정도로 수준 높은 연주 실력과 음악적 완성도까지 추구했던 당시에 보기 드물었던 뮤지션 겸 아이돌 가수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가사를 써서 동료 가수들에게 주기도 했고 작곡도 몇 곡 했죠. 아무튼 데뷔 후 92년부터 97년까지 6년 연속 홍백 가합전에 출전할 만큼 성공적인 음악 활동을 했던 모리타카 치사토 언니는 1999년 5년 동안 사귄 배우 에구치 유스케와 결혼을 하는데요.
당시엔 속도 위반으로 비난도 좀 받았지만 이웃을 아예 일남일녀를 낳고 모범적인 가정생활로 인해 대중들에게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2000년부터는 육아에 지장이 없을 정도만큼만 CM송을 부르거나 CF를 찍는 등 가사에 충실하다가 자녀들의 육아가 어느 정도 끝난 2000년대 후반부턴 간간이 방송 출연도 하고 활동 재개를 시작하는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자선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다음 해인 2012년 데뷔 25주년을 맞아 유튜브 공식 채널 오픈, 홈페이지 개설,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열었고 본인의 유튜브에선 자신의 곡들을 셀프 커버하면서 200개가 넘는 영상을 업로드했고요. 그해 그녀의 25주년 베스트 싱글 컬렉션인 더 싱글즈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다시 하는데 2013년엔 더 뉴 시즌 두 마이 베스트란 이름으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지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도 열게 되었죠. 다시 가요계로 돌아온 그녀에게 대중들은 20대 젊은 시절 아이돌 때와 다름없는 춤과 목소리, 그때와 변함없는 각선미로 지금의 아이돌보다 더 낫다라며 칭찬일색의 반응을 보여주었고요. 보컬력도 전보다 훨씬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또 2019년엔 21년 만에 전국 36개 도시, 37회의 전국 투어 라이브 콘서트도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제2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올해 예정된 모리타카의 이거리 투어 라이브 콘서트는 코로나 때문에 전부 환불 조치됐고 잠정 중단된 상태예요. 비단 우리나라 가수들도 공연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아마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때쯤에야 콘서트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네요. 자, 여기까지 52세의 미중년 여가수, 영원한 아이돌, J-POP에 살아있는 레전드급 뮤지션 모리타카 치사토의 이야기를 마치고 앞으로도 멋진 활동을 기대하며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해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